일곱, 여덟, 발 움직이심 보시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허벅지 안쪽, 바깥쪽, 특히 발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손은 편안하게 엉덩이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발을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시고요. 자,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셔서 당기실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 휴식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먼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여러분들 주먹을 쥐시고요. 주먹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손가락 마디를 이용하셔서 이쪽 마디를 이용해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실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는 완전 종아리 뒤쪽 아킬레스건 쪽을 눌러주면서 위로 쓰다듬듯이 마사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엔 조금 바깥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쪽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아킬레스건 주변이 부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하셨던 스트레칭 그리고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신다면 아킬레스건 주변으로 붓기가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